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서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쌌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풍파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주권과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을 여러분이 많이 읽으셨죠. 성경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1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회고해 보면 배 밑에서 잠들고 있는 요나를 데리고 왔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범인이다라고 이제 지정을 하였고, 그런데 요나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상황에서 그 파도가 이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빠뜨리려면 빠뜨려라.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겠다.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은 정말 못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이제 실랑이를 벌였을 겁니다. 끝까지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던져라. 그리고 선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살리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그리고 풍랑은 가라앉고 선원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렸던 내용이 그죠? 1장의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1장의 그런 풍지벽산, 뭔가 스펙타클한 이야기를 거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말은 2장 1절에서 처음 나와요. 그동안 그 요나는 성직자죠. 어떻게 보면은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가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에는 하나님과 실랑이를 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있게. 왜 하나님 그곳에 가야 됩니까? 그리고 나에게 왜 이런 사명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어야 됐어요. 하나님 왜 하필 니느웨입니까? 왜 하필 접니까?
그때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조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죠. 그런데 그랬더니 그가 언제 기도하게 되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요나서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기 며칠 있었다고 적혀있냐면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렇게 적혀있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도 기도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도망쳤고 그리고 배가 술렁이고 풍랑이 일었을 때 바다에 던져졌을 때도 버티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되게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3일이 되어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받는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번 잘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대부분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왜? 주위의 사람들이 당하지 못한 고난이라면, 특히 이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주위에서 일어나지 못한 고난이라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고통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그래서 고통과 상황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중요한 걸 못 보게 돼요. 그러다가 고통과 상황 속에 집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가 점점 이제 내 삶의 생각으로 깨닫게 되는 그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 시점이 뭐냐면 내가 되게 약해졌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성장의 시간으로 바꾸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요?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그리고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시게 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깨달아야 이 고난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가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코로나가 끝이 난 것처럼 보이죠. 이 상황, 이 어려운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요나서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비하셨다는 말은 원어로 지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수영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요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5분에서 6분 사이에 숨이 멈추게 돼요.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다급히 지정하셔서 어떻게 해요? 요나를 먹게, 삼키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 전체를 보면은 자연의 섭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물고기를 지정했다. 물고기를 택하였다. 그리고 사장에 가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를 예비했다. 그리고 벌레를 말라 그 박넝쿨을 말라버리게 하는 동풍을 예비하셨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지정하고 박넝쿨을 지정하고 벌레를 지정하고 동풍을 지정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강권적인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나가 2장 1절에 기도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3일의 시간이 지났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리셨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이 역사가 무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요나는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장 1절에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난 때문에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부르지 않던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수월의 뱃속에 있다. 이게 뭐냐면 지옥과도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 시작되어야 되냐면 나의 한계점을 발견하고 내가 죽는 그 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던 것부터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절망, 내가 죽어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2장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나의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3절부터 뭔가 다른 것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3절은 다급한 상황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나를 던지셨고 그리고 내가 고난에 빠져 있고 그리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 고난마저도 이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죠. 여러분, 파도 속에 던진 사람들은 사람들이요, 선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던지셨다. 여러분 아시죠? 기도해 보면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리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나를 넘쳤다. 즉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면 난 두렵지 않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 내가 형통할 때나 고난을 받을 때나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평안이 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오 나를 살리려고 고난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이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나를 헤할지라도 이것은 주님이 주셨기에 주님이 이끄셨기에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에 요나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요나는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내가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내가 내려갔고 그리고 내가 오랫도록 막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그 깊은 구덩이에서 꺼내셨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요. 바로 기도는 요나의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밑에까지 떨어졌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에서 건져 올리셔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 고백은요, 절망에서, 좌절에서, 죽음에서 살아난 구원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요, 기도하면서 역사하시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형통하든 고난에 빠졌든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주님의 파도, 그리고 주님의 역사,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여러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니느웨로 가지 말고 다시스로 가라. 그때 요나는 순종합니다. 기도의 클라이막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의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나의 구원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나라의 모든 구원도 하나님의 있음을 깨닫고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넘어가는 새로운 변화가 우리의 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짖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